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인장 소개해드리는 이재입니다. 우리 명품수강초 사장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예쁘고 단정한 선인장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분갈이에 대해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사장님께서는 배송 가서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장님만의 흙으로 웬만한 아이들을 전부 분갈이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께서도 정말 깔끔하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배송 가다가 뽑힐 위험이 있는 커다란 선인장들은 분갈이가 안 되어 있고 주먹만한 크기의 웬만한 선인장들은 이렇게 분갈이가 되어서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선인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 택배비는 4,000원, 7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진하고 사이즈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은 늦게 나오시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미리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디스코 젠트넬리 선인장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통통하고 자구가 많이 달린 디스코 젠트넬리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 전부 꽃을 필 수 있는 개체고요. 꽃은 여기 가운데에서 꽃이 펴요. 이 가운데 솜자리가 너무 귀엽죠? 향기 좋은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고 하얀색 꽃을 피운답니다. 몸체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별 같은 하얀 가시도 아주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전부 다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디스코 젠트넬리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짠! 동글동글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는 오베사 선인장이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오베사 선인장을 구할 수가 없어갖고 거의 한 1년 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오베사 선인장이 들어왔고요. 이 아이들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라고 해요. 우리 오베사 선인장들은 가시가 없고 이렇게 각자 다른 조금씩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갖고 또 예쁜 식물인데요. 그동안 오베사 선인장 찾으셨던 분들 데려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베사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나는 미니 오베사 선인장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오베사는 보통 이렇게 5에두로 자라나는데요. 미니 오베사는 이렇게 군생으로 새끼를 엄청 많이 달면서 이렇게 떼글떼글 자라나는 그런 오베사예요. 이렇게 소담한 그런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 아이도 가시가 없답니다. 자구를 정말 많이 달아가지고 키우는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선인장이고요. 떼글떼글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는 미니 오베사는 20,000원씩이에요. 자, 색감 자체가 너무나 환상적이게 예쁜 자목단 선인장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목단 선인장은 이 몸체에 있는 무늬와 색감만으로도 너무 예뻐가지고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하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꽃도 잘 달아주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요.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아줘가지고 자구가 달리는 모습도 아주 예쁜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의 몸체가 너무 예쁘지만 접목이 아니면은 살기가 힘들어갖고 전부 다 접목으로 된 선인장이고요. 이렇게 붉은 몸체가 아름다운 자목단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꽃처럼 예쁜 몸체로 자라나는 왕비내신금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커다란 왕비내신금을 자주 소개해 드렸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왕비내신금은 없나요? 문의를 주셔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바닥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왕비내신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워낙 이렇게 좀 크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어갖고 작은 사이즈여도 꽤나 큰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파나나 너무나 예쁜 식물들이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이 끝이 까맣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와갖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꽃처럼 아주 예쁜 몸체와 색감을 보여주는 왕비내신금은 15,000원씩이에요.
가시도 몸체도 멋진 진목 선인장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커다란 진목 선인장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진목 선인장이 들어왔어요. 저처럼 작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가 작아도 다 실생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몸체도 가시도 아주 멋진 그런 선인장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이 솟구치는 가시들이 훨씬 멋지죠. 길쭉길쭉 아름다운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봄이 되면은 여기 안에서 보라색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에요. 몸체 요 능선도 아주 멋진 물결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칠생으로 자란 진목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빨간 꽃이 예쁘게 핀 요 아이는 맥시밀리아나 선인장이에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선인장인데요. 요 아이들은 크기는 요렇게 작은 선인장인데 꽃을 정말 잘 피워줘가지고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무엇보다 꽃이 요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예쁜 선인장인데요. 꽃잎 색감도 너무 예쁘고 수술들이 이렇게 길게 나와갖고 예쁜 꽃이에요. 자구도 잘 달고 꽃도 잘 피워주는 실생 수입선인장 맥시밀리아나는 8,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립토스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우리 립토스는 이렇게 땅에 붙어서 자라나고 너무나 귀엽고 신비로운 요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받는 식물이에요. 선인장 초보분들이 정말 좋아해주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독특한 몸체와 아름다운 색감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요 아이들은 요 탈피를 하면서 요 안에서 새로운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탈피하면서 자라나는 모습도 굉장히 신비롭고 예쁜 식물이에요. 몸체 색감도 무늬도 예쁜 립톱스는 10,000원씩이에요. 자, 우리 슈퍼투구 선인장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장님께서 무늬가 너무너무 예쁜 오동통한 부위 슈퍼투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아주 예쁜 부위로 이렇게 하얀 무늬를 가지고 있는 슈퍼투구고요. 너무 귀엽죠? 실생으로 자라난 아이고 슈퍼투구도 가시가 없기 때문에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너무나 멋진 몸체와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꽃도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슈퍼투구 아이들은 몸체 자체의 무늬만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꽃도 잘 피워주는 아이들인데요. 우리 부위 슈퍼투구 실생으로 자라난 이 아이들은 50,000원씩이에요. 자, 눈사람처럼 귀여운 모습으로 자라나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습지아 선인장도 이렇게 재입고가 되었고요. 습지아 선인장이 눈사람처럼 너무나 예쁘게 오동통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무나 귀엽죠. 귀여운 모양으로 자라나서 사랑받는 선인장이고요. 꽃도 정말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몸체 색감도 너무 예쁘고 가시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동글동글 귀여운 습지아 선인장은 30,000원씩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선인장인데요. 바로 흑룡각이라는 선인장이에요. 몸체에 자라나는 모습도 무늬도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선인장이고요. 독특한 몸체로 이렇게 자라나요. 자라나는 모습이 또 재밌는 선인장이고 이렇게 독특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도 저렴한 흑룡각 선인장은 5,000원씩이에요. 짠! 정말 귀여운 식물이 입고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기베니움 알붐이라는 아이고 돌고래 주둥이처럼 너무나 귀여운 요 몸체를 가지고 있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맨질맨질한 몸체가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가을에 핑크색 꽃을 피워준다고 하고요. 꽃을 피우고 나면은 탈피를 하면서 또 다른 요렇게 돌고래 주둥이 같은 몸체를 내어준답니다. 그렇게 탈피하는 모습도 귀여운 아이들인 기베니움 알붐은 14,000원씩이에요. 길쭉길쭉 싱그럽고 예쁜 잎을 가진 요 아프리카 식물은 나탈란시스라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요 아이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해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요렇게
구해주셨는데요. 엄청 귀엽고 싱그러운 이파리를 쭉쭉 내어주고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구근이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구근이 작은 편인데 나이가 들수록 구근이 엄청 커지면서 멋있어진다고 해요. 구근이 큰 아이들은 가격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로 준비해 주셨고요. 초록색 잎을 내어주고 있는 나탈렌시스는 2만원씩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식물 구감용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잎을 이렇게 많이 내어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작은 사이즈의 구감용임에도 불구하고 잎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저처럼 작은 아이를 사서 키우시는 재미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귀여운 잎을 내어주고 있는 아프리카 식물 구감용은 2만원씩이에요. 짠! 독특한 꽃을 피워서 사랑받는 미니 오각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미니 오각은 진짜 너무나 독특한 꽃을 피워요. 이렇게 아주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꽃 안에 또 꽃이 있어갖고 매력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그런 꽃이에요. 지금 이렇게 꽃이 갈아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주 독특한 꽃을 피우는 식물이고요. 이렇게 몸체도 재미있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예쁜 식물이에요. 가을까지도 계속 꽃을 보여주는 미니 우각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달린 꽃은 없다고 해요. 아마 장마철이 지나야 꽃이 매달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추운 계절이 오면은 이 몸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갔고 또 예쁜 식물이에요. 독특한 꽃을 피워내는 미니 우각은 6,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향기나는 꽃 피우는 용왕한 선인장 작은 사이즈를 많이 문의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의 용왕한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작은 사이즈의 용왕한 선인장도 이렇게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고요. 우리 용왕한 선인장의 꽃 모양도 이렇게 예쁘지만 정말 향기가 좋아서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몸체도 독특하고 가시도 정말 멋진 선인장이고 길쭉길쭉한 멋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용왕한 선인장 작은 사이즈는 12,000원이고요. 기존에 있던 요 커다란 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큰 용왕아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꽃이 더 크고 향이 더 진한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오랜 시간 자라났기 때문에 몸체에 이런 자라난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괜찮으신 분들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큰 용왕아는 2만원이고 작은 사이즈 용왕아는 12,000원씩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 커다란 금황화 선인장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는 없냐는 문의를 주셔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떼글떼글 귀여운 금황화 선인장을 준비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떼글떼글 이렇게 많은 군생으로 자라나는 선인장이어갖고 이 아이들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요. 이렇게 너무나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딱 선인장 하면 생각하는 그런 모양으로 자라나가지고 선인장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놔도 엄청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노란 가시가 아주 매력적인 금황환 선인장은 14,000원씩이에요. 동글동글 탐스러운 몸체를 가지면서 자라나는 소장선인장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소장선인장은 하얀 가시가 가득 있는 백소정선인장이고요. 이 아이들은 그냥 소장선인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가시와 빨간 가시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붉은 가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초록초록한 몸체를 보실 수 있는 소정선인장이고요. 이렇게 자구가 많으면서 떼글떼글 동그랗게 자라나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노란색 꽃을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흰 가시가 예쁜 소정선인장은 16,000원씩이에요. 핑크색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핑크꽃 로비비아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예쁜 색감의 꽃잎을 가져가지고 사랑받는 선인장이고요. 핑크색 꽃이 너무 예쁘죠. 몸체도 이렇게 우동통하니 귀여운 선인장이고, 우리 로이비아 선인장들은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나잖아요. 그래갖고 이 가지 자리마다 꽃을 필 수 있어서 꽃을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꽃이 있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꽃을 잘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연두빛으로 물들어갖고 로비비아 금으로도 불리는 선인장이에요. 핑크꽃이 아름다운 잿뿌리 핑크꽃 로비비아는 2만원씩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 대형종 요 용식목 철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꼬불꼬불 산처럼 자라나는 용식목 철화를 또 문의를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꼬불꼬불 예쁘게 엮이고 있는 용식목 철화를 준비해주셨어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나 재밌고 매력적인 아이들이고 어떻게 자라날지 몰라갖고 더욱 신비로운 선인장이에요. 산처럼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아주 아름다운 선인장이에요. 용식목 철화는 2만원씩이에요. 귀여운 빨간 꽃을 피워주는 레드파이 선인장도 정말 오랜만에 입고되었는데요. 레드파이 선인장은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핀 꽃이 없지만 이렇게 이제 곧 필 꽃들을 가지고 있고요. 몸체도 동글동글 아주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몸체가 너무나 귀엽게 자라나는 선인장이고 이 아이들도 젖목이 아니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젖목으로 이루어진 선인장이고 젖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꽃도 많이 피우는 거라고 해요. 빨간 꽃이 예쁜 레드파이 선인장은 14,000원씩이에요. 동래공 선인장은 오늘도 귀여운 꽃한송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색과 노란색 수술이 아주 귀여운 꽃을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인데요. 이 아이들도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어갖고 이렇게 몸체도 예쁘고 가시도 아주 빼곡히 예쁜 선인장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 엄청 많이 매달려 있어요. 요렇게 작은 사이즈의 선인장임에도 불구하고 꽃을 많이 피워줘서 사랑받는 선인장이고요. 몸체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하얀 가시와 붉은 가시가 같이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자라난 복래궁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초록색 몸체가 싱그럽고 자구를 이렇게 우주선처럼 뺑 둘러갖고 달아갖고 예쁘게 자라나는 기청옥 선인장도 입고되었고요. 우리 기청옥 선인장도 초보분들이 아주 사랑해주시는 선인장인데요. 가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자구를 잘 달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몸체 색감도 예쁜 기청옥 선인장은 4,000원씩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금 선인장은 노란금이 예쁜 서창호 금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도 실생으로 자라난 수입 선인장이고 뿌리가 전부 다 내린 그런 아이들이에요. 금이 정말 골고루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 서창옥 선인장은 자라면 자랄수록 이 가시가 아주 멋있어지는 선인장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아이들 실생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요. 꽃도 다 피워주는 아이고 무엇보다 금이 아주 골고루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예쁜 금을 가지고 있는 서창옥 금 선인장은 12만원씩이에요.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 치안간 철화도 여전히 이렇게 매일매일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비가 안 오고 오늘 해가 반짝 뜨니까 오늘 더욱더 예쁜 꽃들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연 핑크색 꽃을 피워준 아이들이고 무엇보다 꽃을 진짜 진짜 많이 피워요. 여기 보시면 꽃몽오리들이 막 다 나온 게 보이시나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줘가지고 제가 꽃다발이라고 부르는 선인장 중에 하나이고요. 너무나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는 치안간 철화는 2만원씩이에요.
오동통 멋스러운 몸체와 정말 멋진 가시를 가지고 있는 변경 선인장이에요. 우리 변경 선인장은 가시가 정말 멋지고 예쁜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요 아이들도 실생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요렇게 엄청 큰 사이즈가 아니어도 많은 세월 동안 자라난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멋진 가시를 요렇게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들은 요 실생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독특한 몸체로 요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저처럼 외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외두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쌍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장님께 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가시도 멋있는 실생 변경 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화은옥 선인장도 여전히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은옥 선인장은 진짜 정말 정말 꽃을 많이 피워줘갖고 꾸준히 사랑을 받는 선인장이에요. 여름까지도 많은 꽃들이 이렇게 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많이 매달려 있고 또 다른 꽃들도 계속 나와갖고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선인장이고 요렇게 떼글떼글 달리는 자구들도 아주 탐스럽고 예쁜 선인장이에요. 핑크색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는 화은옥 선인장은 16,000원씩이에요. 화려한 꽃을 보여줘서 사랑받는 대통령 선인장도 오늘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고요. 대통령 선인장은 이렇게 핑크 보랏빛 잎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가 빨갛고 암술이 아주 독특하게 빨간색이어갖고 정말 매력적인 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꽃을 정말 잘 피워주는 선인장이어가지고 여름 내내 이렇게 꽃을 계속 내어줘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봄부터 여름 초 가을까지도 많은 꽃을 보여주는 실생 대통령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선인장은 너무나 귀여운 몸체와 향기나는 꽃을 피우는 디스코 젠트넬이, 뾰족뾰족 멋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진모옥과, 오랜만에 입고 된 귀여운 립토스예요. 제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선인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들로 찾아올게요. 안녕!